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한국항공 우주고요. 오늘 주가는 뭘지 보합입니다. 보합이고, 아직까지 뭔가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찍을 가격들은 얼추 찍어줬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오늘 다른 종목들 역시 봐야겠죠. 시스템도 지금 가격을 막아주고 있고, 에어로도 저점 라인. 지금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12만 7,500원 구간이 단기적으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거든요. 네, 이 구간을 찍어주고 그냥 딱 반등을 보여줬다. 12만 8,000원에서 7,000원 사이, 네, 9,000원, 7,000원 사이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랫꼬리 이 구간이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방산주 쪽이 어쨌든 추세 하단입니다. 지금 저점을 어쨌든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러면 다시 한번 또 방산 쪽에 반등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많이 밀렸고요. 많이 밀렸고, 고점 대비 이 저점까지 내려온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의 강한 반등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점. 그래서 5만 원을 넘기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5만 원 넘겨주면 5만 2천 원요 구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계별로 차례차례 주가가 좀 넘어가 줘야 된다.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좀 밀린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오전장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고, 방산주들이 또 하락장일 때는 주가가 나름 잘 버티거든요. 어제도 조정이었고, 그쵸? 금요일날은 시장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조정 나오는 그 캔들 안에서 빨간불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오늘 뭐 명확하게 빨간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캔들 자체는 빨간불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방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금투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마 금투로 인한 캔들이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도, 이게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아래꼬리지 않습니까? 그쵸?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연기금이 오전에 4만 주를 팔았다가, 오후장에 2만 주를 산다? 그러면 마이너스 2만입니다. 예, 그러면 오후장에는 플러스 2만이 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과 캔들 자체를 양봉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확인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제는 가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우려감, 걱정 이런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뭐 위쪽에서 대응을 하신 분들은 가격만 보면은 사실 다시 한번 또 분할로, 다만 지금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확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방산주를 사실 단기간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보통 진짜 뭐한 1년 정도 혹은 뭐 6개월 한뭐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 보고 들어가거든요. 사이클이 원체 길어요, 방산주들은. 이때도 강세 구간 나오고, 이때 이제 뭐그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올라갈 때인데, 그 사이클 다음에 거의 한 반년 걸렸죠. 네, 4월이니까 9월 달에 고점 찍고 4월이니까 한 7개월, 그 다음에 이번 시세도 어쨌든 간에 거의 한 8개월, 네, 9개월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짤짤한 구간을 먹을 거면 굳이 방산주를 해야 되는 필요는 없고, 좀긴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야금야금 모아가시는, 예, 그런 쪽에 접근이 메리트가 많이 있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위쪽을 유지해주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 안에서 오늘 뭐 LIG 넥슨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얘도 찍을 가격들을 다 찍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약간 좀 반반의 구간에 있다. 이게 하락도 나올 때 강하게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이 위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틀어지면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절한다, 비중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지수를 좀더 명확하게 따라가는 업종들로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좀 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주가 많이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물타거나 그럴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차분하게 이후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횡보의 형태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한주 동안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뭐 시장 내에서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매매하시는 게 당연히 좀더 효율이 좋겠죠. 네, 저 PBR 종목들 저희가 또 알짜들로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뭐 요즘에 저 PBR 종목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뭐 기업이 뭐 좋고 안 좋고 혹은 업종 자체가 되게 불분명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드리니까 오셔서 보시면 이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